맞서는 성남FC 4-2-3-1의 포메이션입니다. 골키퍼에는 박준혁, 수비라인에 임채민과 윤영선, 심우열, 박희성, 그리고 미드필더에 정선호와 이정원, 김동희, 김태환, 그리고 공격라인에 제파로프와 황의조가 오늘 원톱으로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키가 작은 선수 한 10명 정도 더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가요? 네. 고명진이 이어받았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낮은 크로스, 박사, 백발, 슛! 빠살았어요.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윤일로, 자 발재간 부리면서 박스 안쪽까지 열차 한 채 뒤쪽으로 공 돌려줬고요.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연결시키는 최효진. 위력이 떨어지면서 박준혁 정면으로 향합니다. 네. 뭐 최효진 선수 중구슛 잘 때렸고요. 제파로프 다시 한번 프리킥 문전으로 가마쳐줍니다. 헤딩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김용대 정면으로 향하는 공 왼쪽 측면에서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며 각도를 좁혀 들어오는 에스쿠데로. 자 중앙으로 연결되나요? 자 반대편에 고요한이 있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박준혁이 몸을 날렸고 이 공은 골대를 살짝 비껴나갑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 오요한 선수와 주고받는 패스 연결되지 못했고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황의조. 자 반대편에 공간이 비어있고 직접 몰고 들어가는 황의조가 오른발 슈팅! 하지만 어이없게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슈팅 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디딤발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발등 안쪽으로 경합을 해도 지지 않네요. 그렇죠. 자 차두리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하프라인 건너왔고요. 오른쪽 측면에 고유한이 연결됐습니다. 공격수 4명, 수비수 4명인데요. 차두리 오른발!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네요. 심우현 선수가 태클로 차두리 선수를 막아냅니다. 네, 지금 고유한 선수 잘 보고 차두리 선수 지금 양 풀백에서 지금 골 에리 앞에까지 빠져들어갔거든요. 자 임채민이 준비하는데요. 자 가슴으로 툭 치고 들어가고 있는 정선호. 자 중앙으로 연결되나요? 근데 왼발 슈팅! 김용대 정면입니다. 자 기습적으로 황의조의 왼발 슈팅까지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황의조 선수 저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순간 돌아서면서 슈팅. 파워 있네요. 그렇죠. 너무나 좀 정직하게 자기 진영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성남인데요. 왜 오른쪽 측면에 김태환이 빠른 발로 밀고 들어갑니다. 직접 네. 박스 안쪽까지 수비셋. 문전으로 띄워주는 크로스 올라갔고 헤딩! 너무나 얌전한 헤딩이 나오고 말았네요. 네, 그렇죠. 김동희 선수였는데요. 김동희 선수 작은 체구에 헤딩 슈팅까지 날렸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일단 왼쪽 측면에 연결이 됩니다. 서울의 최효진 1-1 상황. 자 툭툭 밀면서 좁혀 들어가는데 내려야죠.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슈팅 살짝 빗맞고 말았습니다. 좀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세현이 네. 밀고 들어갑니다. 주고받는 패스 박스 안쪽에서 길게 걷어내고 있는 김진규. 그래도 전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김태환 선수 움직임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네, 먼 거리에서 황의조가 오른발로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다시 공을 따내는 서울입니다. 네, 주고받고 움직일 때 3자 패스 들어가는 수비투구가 노리는 그런 네. 패스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에스쿠데라 돌아서면서 오른발. 자 오랜만에 서울의 슈팅이 터져나옵니다만 오늘 치고 좋다는 윤희룡 선수가 오늘 꽁꽁 묶고 있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김채민 선수한테 윤희룡 좋아요. 제파로프가 돌아 들어갑니다. 자 골키퍼 1대4 골문 비어있고 공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이번에는 FC 서울 김지용 선수가 한 골을 걷어냈어요. 네. 중앙에 고요한 왼쪽 측면에는 윤일록이 패스 이어받았습니다. 자 좁혀 들어가야죠. 자 여기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다시 한번 높게 뜹니다. 왼쪽에는 최효진이 기다립니다. 자 먼 거리에서 문전으로 띄워지는 크로스 박희성의 헤딩 머리에 맞지 않았고 뒤쪽에서 공 살아있습니다만 박준혁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바우지비아 선수가 주영이 됐던 선수였어요. 네 맞습니다. 운전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뒤쪽길에 푸른 공 세컨볼 따내고 있는 서울인데요. 이번에 김주영 찍어 차줍니다. 문전 너무나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 박희성 쫓아갔고 윤일록 쪽으로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좁혀 들어가는 윤일록 오른발 슈팅 가마차입니다만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네 윤일 선수 측면으로 연결 김주영 한 번에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머리로 돌려놨고 고요 왼발 벗어납니다. 네. 자 구명리 오른쪽 측면에 차두리. 자 문전에서 띄워줬는데요. 그때 오른발
이종훈이 문전으로 직접 띄워줍니다. 김진규의 머리 세컨볼 따내고 있는 황의조 반대 올라가야 되죠. 임채민이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헤딩 이 슈팅 빗나갑니다. 윤영선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해서 헤딩을 연결시켰습니다만 왼쪽 골포스트를 크게 벗어납니다. 반대방향 중앙에는 박희성이 있습니다. 문전으로 찍어 차줍니다. 김태환 들어와 있고 문전으로 띄워줬고 중앙에서 걸려 넘어집니다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박준혁이 길게 걷어내는 순간 후반전 45분 경기가 주심의 휘슬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경기 FC 서울 성남을 홈으로 불러들여서